먼저 간단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하스켈런으로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화면은 repl.it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웹 주소를 보면은 주소가 repl.it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물론 이제 여기 회원 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랭귀지를 선택해서 특정한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코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텐스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웹에서 나중에 방문해서 주소가 동영상 밑에 있으니까 방문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판수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복사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연계, 이게 RPL이에요. 더하기 플러스 있죠? 여기서 랭귀지 하나 선택하면 현재 하스켈 RPL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화면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메인 H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파일 디렉토리 구조죠. 여기 있는 거는 디렉토리 구조가 있고 디렉토리 구조에서 메인 H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터랙티브한 창이에요. 터미널 같죠. 우리가 VS 코드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VS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죠? 이런 VS 코드의 구성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디렉토리 구조.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파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 콘솔이고 그리고 이거는 웹페이지고. 그렇죠? 이런 형태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나요? 웹페이지 부분이 없죠. 자, 웹페이지 부분이 없고 터미널이 있고 파일이 있고 그리고 디렉토리 폴더 구조 있습니다. 둘 다 스택브릿지도 웹상에서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REPL 그렇죠? REPL 이 녀석도 마찬가지 웹에서 코딩을 실행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웹 에디터입니다. 온라인 에디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온라인 에디터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에디터를 이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스켈이니까 하스켈에서는 에서는 뭘 하나요? repl.it예요. repl은 어떤 의미냐니까 RPL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까요? PL equal read evaluate print 그리고 end loop.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read가 어떤 의미고 evaluate가 뭐고 print가 뭐고 loop가 뭔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을 하셨으니까 조금 감은 올 텐데 그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수업 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할 것은 뭐냐니까 이 파일 구조나 이런 뭐예요?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며칠 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게 터미널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터미널과 같은 환경에서 GHCI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어쨌거나 버전은 8.0.1이네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8.0.1보다 더 이후 버전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환경에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터미널로 생각하시면 돼요. 2 더하기 2 하면 뭐가 되죠? 똑같네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처럼 똑같이 4가 나왔습니다. 그럼 2 더하기 2라고 내가 적었잖아요. 내가 적은 것을 컴퓨터가 하스켈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스켈 엔진이 1배겠죠. 그죠? 그럼 내가 2 더하기 2를 적고, 그죠? 선생님이,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로 2 더하기 2 이렇게 적는 거예요. 라고 적는다. 그러면은 하스켈은 어떻게 하나요? 하스켈은 여러분이 적은 것을 읽어요. 하스켈은 여러분이 적은 것을 읽는다. 하스켈은 어디 있죠? 얘는 우리 컴퓨터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요정이죠. 그죠?
하스켈이라고 불리는 요정은 우리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 이 요정이 우리가 적은 것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리드라고 해야 합니다. 리드. 그래서 이것을 리드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2 더하기 2라고 적었구나. 왜 2 더하기 2라고 적었을까? 아, 2 더하기 2라고 적은 것은 아마 나보고 2와 2를 더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겠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스켈이 우리가 이해 4번 적을게요. 자, 하스켈 다시 아니다. 여기다 위에다 적을게요. 그냥 저희 지금 선생님이 판사하는 내용 있죠? 이거는 저기 동영상 밑에 문서가 링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복사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문서로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부분. 자, 공유에 대해서. 문서의 공유. 문서의 공유. 영어로 share docs라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읽은 것을 하스켈은 어떻게 하나요? 하스켈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들 혹은과 문장들을 적었는지 생각한다. 그죠? 이것을 evaluate라고 얘기합니다. evaluate.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은 거, 2 더하기 2라고 적었네. 2와 2를 더하라는 것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럼 더해야지. 그죠? 더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4가 나오는 거예요. 아, 4가 나왔어. 보여줘야지 하고 4를 딱 보여줍니다. 밑에 보여주시죠? 녹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글자를 좀 더 키워볼까요? 예. 키웠습니다. 많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2 더하기 2 읽고 이것을 계산해서 4를 구하고 4를 구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베리에이션 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가. 요게 프린트예요. 그죠? 자, 이걸 프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스켈이라는 요정이죠. 그죠? 이 계산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요게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근데 이 하스켈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REPM이에요.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뭐였나요? 앱 인벤터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고 그랬었죠. 초등 1년차에서 공부했던 스크래치. 커리큘럼 볼까요? 커리큘럼의 초급 1년차 내용을 볼까요? 여기 스크래치. 2년차 스크래치, 3년차 앱 인벤트, 웹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동일하게 이처럼 읽고 그것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고 다시 밑에 보니까 명령 프롬프트가 새로 또 만들어져 있죠. 다시 명령을 받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 이렇게 3 곱하기 5 하니까 15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명령 프롬프트가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 자기 일 끝나고 나면은 주인님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다 했어요라고 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어떤 여러분들의 명령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인풋을 기다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요것을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나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하스켈입니다. 하스켈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입력을 인풋이라고 얘기해요. 인풋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루프라고 한다. 그러니까 read, evaluate, print, loop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적으면 일단 뭐라고 적으면 컴퓨터는 생각을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고 그죠?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나요?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우리가 입력한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입력한 숫자를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하스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들의 손가락도 보이지가 않고 하스켈도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여기 있나? 여기 숨어 있나? 저기 있나? 어디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스켈과 여러분들 사이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걸 여러분과 하스켈 사이의 대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입력.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입력이라고 얘기해요. 입력. 이걸 인풋이 되겠죠? 인풋. 되고 그리고 하스켈이 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하스켈은 요걸 하는 거예요. 이베리에이션을 주로 합니다. 리드와 이베리에이션하고 프린트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 있는 거죠. 하스켈의 역할. REPL. REPL. 자, REPL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아시겠죠?